방콕에 도착했고 저희 언니랑 2시간 비행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2시간 이후에 도착해요. 저는 그냥 공항에 앉아서 좀 기다리려고요. 과자랑 그냥 유튜브 보면서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포켓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밥을 먹습니다. 요거야? 언니 이름이 뭔데? 아 그럼 우리 바로 바깥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나 지금 배는 안 고파. 빨리 맛있는 차를 먹고 싶어. 할리아 소가 이거 맛있어. 아 진짜? 이거 소파에다가 밑에 넣어주는 이게 섞어서 먹는 거. 맞아, 이거도 맛있을 거. 자, 오늘은 2019년 마지막 토요일을 저희는 태국에서 보내고 있고요. 그 태국 오자마자 포켓을 저희가 샀는데 저희 언니가 이제 섬투어 때 배멀미를 하고 몸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가지고 태국 시내에서 그냥 시원한 카페에서 좀 쉬다가 살 것 좀 사고 그렇게 하루를 보낼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여기 빌딩 안에 있는 블루밍 갤러리라는 카페에 왔고요. 여기는 아직까지 한국인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막 앉아있는데 한국말을 아직 안 들려. 근데 다른 통로에 있는 카페는 이미 많이 유명해가지고 한국인들 되게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하늘 예쁜데? 그죠? 맑아서. 그리고 진짜 별로 안 덥다. 생각보다 엄청. 저희는 지금 카페에서 나와서 시암역 근처에 있는 센트럴 월드의 위치를 찍고 그랩을 타고 가고 있고요. 거기 근처에 빅시하고 다 있어서 가서 쇼핑몰을 좀 보다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비닐 장난 없다잉. 어떻게 들고 와? 150면 잘 가는 거겠지? 빵이야? 빵 같은 그런 건데 아. 그냥 간식 그런 건데 자기 너 뭐라 부른지 모르겠대. 저희는 지금 여기 있는 건물 두 곳을 돌고 지금 딸랄롯바이라는 야시장을 갈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산 뭐 컵라면이랑 그냥 집에 있는 고기랑 이렇게 먹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저녁을 해결할 건 아니고 돌아볼 겸 가서 조금만 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시장 가고 있고 그랩 안 타고 바로 흥정을 해서 택시에 탔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막히는 시간이라서 그냥 뭐 한 250바트 정도에 가는데
잘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고 그 흥정은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하영이가 태국어로 흥정을 했습니다. 지금 완전 시내 거의 그냥 두고 돌고. 여기도 몰인가 보네. 바야 타이. 바야 타이. MRT, 레베토, 에어포트 링가 다이. MRT 쿠팡. 아니, 무미 방디오. 아니, 지금 MRT 빠져. 오, 나이나. 지금 저희 이렇게 짐 이렇게 다 들고 지금 짐 버리고 뭐고 끊을 수가 없어. 저희가 아까 전에 택시 그분한테 호갱 아닌 호갱을 당해가지고 결국 저희가 원래 가려고 했던 딸라로카이를 가려면 택시를 또 타야 되는데 지금 한창 막히는 시간이라서 오늘 진짜 너무 많이 쉬어야 돼서 그냥 지하철 타고 갈아타고 가려고요. 왜 지금 다 짐 든 거 봐. 아기가 제일 심한데. 어. 자 이렇게 들고 있어. 사람 많다. 에어포트 라인으로 환승 중. 이 시콘 뒤에 있는 딸라노파이에 갑니다. 진짜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어. 아니지 우여곡절이라기보다는 그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여튼 여기래요. 여기래요? 네. 여기 이제 도착을 했고요. 막 빨리 사가지고 집 가서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 여기 옆쪽으로 들어와서 그냥 쭉 걷다 보면 저쪽은 꽃 팔고 사는 곳. 여기는 야시장. 꽃 팔바란 것 같아요. 라면하고 제일 비슷한 라면, 똠양꿍 라면, 또 야시장에서 사왔어요.